화성종합경기타운 메인스타디움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남자축구대표팀과 호주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1-2 패배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화성 씨는 이번 평가전 관람객을 위해 기존 2,000여 대 주차장 외에도 4,000 대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만 1,000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아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조금 공격 라인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나름대로 다 후반에 또 김신욱 선수 높은 제공권을 이용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은 날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12-2013 NH농협 V리그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여자배구 경기는 GS칼텍스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습니다. 이렇듯 화성종합경기타운은 A매치 등 국제경기들을 치르기에 부족함 없는 경기장으로 화성 시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